그럼 지금부터 2011년 새해 맞이 노선이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상진 시장입니다. 아침 1인 시간 내선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내선이동 신청이 들어가신 당 시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임미경 의장님, 이란의 부의장님, 장태현 도의원님들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춘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도 소망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신 복된 아이들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정부정을 세다 보니까 오늘이 이번 주가 이제 2월도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월이 다가도록 어느 해는 3월 달에도 2, 3개월 동안을 우리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런가, 사실, 복을 많이 받는 나라이면 분명하죠? 그렇죠? 몇 사람만. 진짜 복 받는 나라예요. 우리가 폐허가 된 국가에서 한 70여 년 만에 이렇게 경제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성이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복이 많으니까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드셨죠? 그때는 지금도 현재 연장선상에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 코로나를 좀 빨리 종식시키겠다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마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2월 초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어떤 것을 했냐면 각 주민센터마다의 그 손소독제 무료 배부, 소독약 무료 배부 이것을 아마 정적으로 제일 먼저 했을 텐데 이런 그 배부 행사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는데 각 동의 단체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해 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동참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또 방역의 날을 결정을 해서 함께 또 수복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아마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의왕시 확진자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의왕시 확진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208명, 9명. 예, 맞습니다. 209명. 경기도 전체 보면 한 2만 2천 명 정도가 돼요. 많은 도시는 고양시가 한 2,100명 이렇게 좀 넘어섰고, 인근시를 보면은 안양, 군포, 의왕이 생활권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문자 다 안전 문자 보시지만은, 지금 1,100명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고, 군포도 600명을 넘어섰고, 이렇게 생활권이 같은 도시를 놓고 보면은 의왕이 200명 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이런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 자체의 의식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방역 수칙을 굉장히 잘 따라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2월 초부터 각 주민센터에 봉사하면서 소독약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또 소독약품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함께 또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이러한 결과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아직도 종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달 26일 내일부터죠.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은 또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6월 말부터는 가능한 걸로 보고 그러다 보면 종식되지 않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식되는 그날까지도 이렇게 긴장이 끊어놓지 말고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자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연도에 주요 사업을 했던 것들 일일이 수상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2021년도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내용도 잘 들으시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거나 또 내지는 새롭게 또 이렇게 추가로 제안할 사업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의 좀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얘기들 심판하게 얘기해 주시면 오늘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전에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 다 담당과장님들 나오셨는데 오늘은 관련 국의 국장님들만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못하는 부분들을 국장님들이 함께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서 나오셨는데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고 또 좋은 또 제안도 많이 해주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윤미경 시의회 의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김입니다. 전반기에는 윤미경 의장님 연기를 잘 맞추셨고요. 저는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의장님을 맡게 된 김입니다. 오늘 그 매선 운동 전국에 대화해서 저는 의회에서 함께 했거든요. 내선 이동에서 과연 뭐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가 공유적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해서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평생 동안 내선 이동을 위해서 사기적으로 많은 말을 위해서 다 함께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우리 한국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새해 인사드리게 돼서 저는 더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장태환 부위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선도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단체장님들 한꺼번에 뵙는데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오셨으면 우리 우왕시의 발전된 이런 모습들도 보고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난 한 해도 많은 것을 위축시켰는데 글쎄 아마 내일부터 만 65세 이상 지정된 분들부터 백신을 아마 접종하게 돼서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감염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전 국민의 50%가 접종을 맞았는데도 지금 하루에 그래도 3,000명씩 그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종을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당분간은 올 한 해도 마스크를 쓰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우리 김상균 시장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정을 잘 돌보고 있듯이 부에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비를 잘 확보해서 지원하는 데 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심부름꾼으로 저를 도의원으로 이렇게 시켜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올 한 해도 우왕 시민들의 참여진 현상을 위해서 일하는 데 앞장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반갑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라인 시의회 부의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개선 담당관 안익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동으로 오존동과 내선 2동이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위원을 지난 12월에 유치하였습니다. 시범 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부곡동과 오존동에 개소한 경기행동마을 공동체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 지역의 안전 순찰 활동, 마을 환경 관리 등 생활 밀착형 편익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토일 근린공원 내 다목적 거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간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한과 청년 정책 제안 대회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립하는 등 시정의 참여 대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천박 자급도시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골목 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황사랑 상품권 165억 원을 발행하여 자금 유출에 유출을 한계하고 6월에 완공이 되는 부곡 도깨비시장 공인구청장 조성과 전통시장 맞춤형 특화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황 청년 발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천센터는 2019년 11월 개소하여 청년 심리상담,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토일센터는 토일 올림센터 4층에 약 260평 규모로 조성하여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장학금 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토일 올림센터 공간동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교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6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에 관한 2층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계획 수립과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하여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희망기업 맞춤 복지로시입니다. 오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수하고 노후비 재앙군인 복지에 관한 실수하여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름채 노인 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니어 클럽 신축 사업을 올해 12월 말 완공 예정으로 실버 인력 캠프와 합체된 통합 노인 일자리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과 편의 시설,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 타당성 조사와 내년 투자 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창의 놀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학습관 내 라디오 시험장은 토일 올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라디오 시험장과 육아 종합 지원센터 공간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인 청계대는 장난감 대회는 물론 자유 놀이실까지 갖추어 토일 올림센터 1층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규 입주하는 모든 가구역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를 개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4개의 돌봄센터와 육아 나눔터 각각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일 올림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토일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고림장은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 시기를 조정하는 예정입니다. 공간 등은 육아종합체험센터와
청소년 문화회비, 도서관, 청년발전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인증과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올 연말까지 획득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 교육도시입니다. 내손 청계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토요일 올림센터 6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입주 예정으로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내손동 학교 부지에 중고 통합형 유리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 투자 심사 예정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과 교육활동 운영지원, 마을강사의 연년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즌 3번째 5개년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암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 여성의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상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으로 스마트 교육센터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속히 전환되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정보를 공유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 환경도시입니다. GTX 신호선의 요약력 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요약력 추가 정류장 설치, 개인전략 수립과 기본 보상 영역을 추진 중이며 대내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이 요약력에 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단위식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전환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상반기까지 총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과 더욱 가까워지는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가라산 휴양림에는 숙박동 19개 동과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금산에는 기존의 왕곡천 산들길과 연결하여 5km 구간 걷기 편한 길을 연내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올림 쉼터인 공원을 확충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현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갈매 한글공원 확장을 통해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오전로 가족공원과 연합공원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온가정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시설과 시설,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학천 정비 사업으로 서울대치는 올해 12월, 군천차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안양천 정비 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한 계획입니다. 그린 유지로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2만 세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5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내선 체육공원에 설치할 햇빛 발전소 6호기는 금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센터 6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선동 재개발 해제 구역에는 도시환경 개선 그린 유딜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주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단위 여의공원 공용주차장은 주차 68명 규모로
올해 8월 완공이 됩니다. 산티클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156만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이 됩니다. 또한 우한 ICD 2터미널 등 화물자동차 공용차거리 교통사업은 올해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전로 노랑로 문화예술로와 민백기 백운 초등길 이용해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왕송 녹조림 개선 공사 등 10개 도로 개선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이동 생활 철학 도로 개선 등 4개 사업은 2023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세대가 9개, 재건축 2개, 소규모 주택 경기 후계로 총 13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선 다구역은 정규구역 해제 추진 중이며 올해 다구역과 라구역은 공사 착수, 서일동 537의 6번지 소규모 주택 경기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예정입니다. 노후 지역이 쾌적한 주거 단지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입니다. 제8회 경기중흥 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0월 예정되었던 경기중흥 문화박람회를 올해 상반기로 연기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으로 조성된 중흥을 지속유지 관리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레소레파크의 복합회도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다문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연내 조성하고 스카이레인 인근 부지에 체험시설인 에코 어드벤처를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이론에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앙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왕옥동 523번지 1호에 조성하는 야구장은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왕민교 파고공간에는 문화쉼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천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천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애강역과 롯데마트에 즉시 대출 반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코일 올림센터와 백운 커뮤니티 센터에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조회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직접 질의 답변의 시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보신 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해 주시고요. 또 그 위에 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함께 댓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여러분 질문 받기 전에 먼저 그 여러 단체에서 다 나와 주셨는데 좀 아까 이제 그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내선 2동과 5전동이 주민자치의 10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6개동이 모두가 이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중에 내선 2동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잘해주셔서 시범 운영을 하도록 되었는데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주민 스스로가 그 사업도 결정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또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연을 해나가는 주민자치 회
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역할을 우리 준비부터 또 주민자치 위원장까지 정의명님은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단체 속에 대표로 정의명님이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장 정혜나입니다. 또 맨 수호대도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원이 찾아주신 김상도 시장님과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오늘 그 장태환 도의원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이랑의 시의회 부의장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판문 시장님들께서도 이제 그 우리 동에 대한 그 주민자치에서 말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2021년 올해는 우리 의왕시 주민자치에서 획기적인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의왕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첫 발을 내딛는 올해가 그 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하고 참문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는 우리 주민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권을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이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즌2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주민자치 시즌2의 시범도, 모범도, 주인공이 된 동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차고 싶은 것 같고 자랑스럽죠? 그, 엊그제도 이제 우리가, 또 회의를 갖고 이 테이프를 끊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주민자치 회로 전환하는데 준비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지금 그 코로나를 작년 1월부터 모든 일은 문화강좌 운영이 되면서 중지되면서 그런 어떤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원들이 사실상 완전히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시에다 우리가 크게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이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오늘 남은 것 같아서 그런 걱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그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 주민님들께서도 우리 내선 이동 주민자치의 시범동이 되었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그런 사업들을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우왕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 모범이 되는,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결의가 격조가 있는 그런 시민의 금지와 사무실을 갖고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전에는 위원회는 위원들끼리 그 사업의 그 프로그램 결정, 그 운영만 잘해 나가면 됐는데, 주민자치회는 결이 완전 달라집니다. 동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주민자치의 역할이 이미 광범해졌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 위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민들과 소통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동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많이 해주심으로 해서 동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들이 결정을 해나가면서 살기 좋은 공을 만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협조해 주셔서 예선이 등이 주민 중심의 도움으로 결정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내손 이동 통장 이기섭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에 그 토일 어울림 센터를 개관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사업 계획 보니까 레지오 센터랑 뭐 육아 종합 지원 센터도 그쪽에 이전을 하고 개관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어울림 센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접근성이 하기천을 건너야지만 이쪽에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기천을 건너서 어울림 센터를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포일교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정말 홍수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눈도 많이 왔었잖아요. 그럼 그 징검다리를 건너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포일교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안양 쪽에 있는 인도교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디귿자로 가던가 아니면 거꾸로 디귿자로 해서 그쪽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실상 징검다리는 해가 나는 날도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유모차를 많이 끌고 가는 엄마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뭐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럴 때는 징검다리를 또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엘센트로랑 그 에코빌 사이에 하기천을 지나는 그 인도교를 하나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검토는 사실 그동안 많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었었죠. 이게 사실 참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난해 그 시점 그 대화의 시간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늘 답변드렸던 얘기는 의향 쪽의 교량과 안양 쪽의 교량, 또 진검다리, 이게 세 개의 어쨌든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 보니까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답변이 계속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에서는 그 주민들이 필요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하기천 정비 계획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인 건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드린다 아니면 어렵다 뭐 이렇게 단정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과에 대한 거는 결정 나는 대로 통장님에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희라고 합니다. 매순 나구역의 전신줄 지중화 사업을 추진 일정과 완공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그 통신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의향시하고 그 협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6개월 후에는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대략 한 2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문제는 나구역에 대한 주민들이 협조가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 시기는 좀 당겨지고 늦춰지기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노출되어 있는 전지라든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땅속에 묻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안전에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만큼에 대한 넣기 위한 위에 뭐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놓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또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뭐 다른 데 갔다가 놔야 되고 이런 게 분쟁이 되기 시작해버리면은 공사는 무산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협조를 잘해 주셔야지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를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나구역에서는 이미경입니다. 정부 때 지정화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곳에 살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 시민들의 불평, 주민들의 불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향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여러 곳에 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갖다 버리는 형태인데요. 그 겨울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잖아요. 굉장히 심한 악취가 풍겨오고 뭐 파리떼나 뭐 날파리들 굉장한 환경 오염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치워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치워가셔도 또 잔염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주위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 본인들 살고 있는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좀 그 부분에서 엠디 좀 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악취나는 동네가 아니라 향기나는 우리 나구역이 좀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제 배출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들이 활동하기 이전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수거를 해가든가 이런 방법을 시간대로 좀 활용을 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또 의견 듣겠습니다. 예. 네. 네. 내성 이동 청장 회장 최병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내선 이동이 아마도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녹지 1인당 들어가는 면적의 최하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녹지 1인당 들어가는 녹지는 그래서 시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유행 타는 것이 띠녹지라고 해가지고 도로변에 상당히 투자를 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주민 참여 예선제에서 4년 전서부터 끊임없이 이걸 요구했는데 다 묵살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른 시도 가보면 도시 내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갖고 불과 2, 3년 새에 도로에 녹지를 많이 조성했습니다. 그 안타까웠게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띠녹지를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로의 띠녹지라고 하면 네, 예. 도로의 양쪽 도로의 인근에 나무나 조그만 키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불을 해가지고 이게 미세먼지 이제 우리가 저감 대책 차원에서라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라도 지금 그런 녹지를 만들고 직접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이제 인도에 대한 공간 확보가 좀 우선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안전이 또 확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무조건 되고 도로 인도와 차도의 이제 그 사이에 이걸 설치하는 건데 무조건 설치를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구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체를 이제 안 보셔서 그런 거고 요구한다 그래서 무조건 대응 해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이제 계획을 갖고 하고 있어요.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지난해도 그 부곡 쪽에 많이 했죠 지난해 덕영도 쪽에 덕영도 쪽에 많이 했고 지금 통장협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것을 우리 마을에 정말 띠녹지를 하는 것이 우선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주민자치회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좀 다뤄서 이것은 위원들까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이게 우선순위다 하면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단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건데 아무튼 시에서 먼저 계획 속에 지금 통장 회장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먼저 이렇게 시공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만약 그게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의 사업을 이렇게 먼저 발굴하셔도 좋을 듯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근혜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손 나구역 그 국방부 주택에 거주하는 최영철입니다. 현재는 대한도인의 내순이동 분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장님께 건의한 말씀인데 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지중화 사업 문제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시행을 지금 언제부터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내 손 그 이동 국방부 주택에 중앙 1길이 있고 2길이 있고 그 쭉 있는데 뿌럭뿌럭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 1길에 그 도로 포장을 했어요.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2길에서 민원인들이 왜 중앙 1길은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중앙 2길은 왜 포장을 안 해주느냐. 제가 통장직을 맡고 있을 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도 분명히 통장에 협의했대. 그런데 문제는 저 사업이 시작되면은, 지중화 사업이 시작되면은 그 지금 아스팔트 저걸 다시 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감안을 좀 시에서 좀 해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나구 다구역의 재개발하는 지역에 폐허가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는 특히 낮에는 뭐 관계없는데 뭐 폐자재도 갖다 버리고 오니까 CCTV가 물론 비치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제가 그런 상황인데 경로부장하고 대한노인회 회장이 밤에 순찰을 좀 돌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듣길래 내가 못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이 밤에 혼자 몸으로 다니기도 위험한 거리를 여직원 하나 경로부장 여직원 하나 하고 나하고 둘이 다니면서 왜 다니는 이유가 뭐느냐 했더니 우선 작년 5월 7일부터 다시 재개발한다고 해놓고 지금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지금 아무런 뭐 주라나 치는 것도 없고 내 손 동부시장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저 아스팔트 메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구역을 그 지금 어제 시효가 아마 협의가 경로부장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순찰 안 해도 된다라고 그걸 왜 저기로는 거냐 아마 그 경로당 그 약수 경로당자들을 또 어디에서 임대해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 밤에 들어가서 전기를 플래시를 피고 했는가 누가 했는데 나름대로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열쇠가 없습니다. 저 재개발자업에 다 반납을 했기 폐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없어요. 제한테는 열쇠가 없어 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스 전기 수도가 들어오질 않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 건물은 사용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밤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순찰을 한번 돌아왔으면 하는 이야기를 뜻을 비치는데 그건 저는 못 온다고 했어요. 제가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밤에 혼자 몸도 다니기 어려운데 그 여직원 하나 하고 그 주변을 그 도로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줄이라도 매놓고 저 사업이 지금 1년이 가까이 됐는데 지금 아무런 것도 뭐 지금 없어요. 뭐 지금 뭐 무슨 뭐 재개발 저기 해놓고는 지금 다 비우라고 해놓고 저리도 지금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거 좀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중화 하려고 하는 그 경계에 있는 도로 포장에 대해서 어차피 지중화 할 거면 왜 포장하겠느냐 이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먼저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시에서 그 도로 포장에 노후된 도로 포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이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나 그런 계획들을 이제 하면서 이 지중화 사업은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것은 SOC 사업으로 정부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받아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이 도로를 SOC 사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갖다가 늦춰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다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구역이 현재 그 이주율이 99%까지 이주가 됐습니다. 네, 거의 이주가 됐고 원래는 12월까지는 펜스를 다 치기로 했는데 네, 약간 펜스가 좀 다 안 쳐진 부분이 있나 보죠? 나구역? 나구역은 일부 했고요. 네. 나구역은 아직 못 쳤어요. 못 쳤어요? 네. 언제부터 친대요? 원래 2월 말부터 친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6세대가 지금 남아있어요. 6세대? 네. 아, 그게
이 휜스가 처음에는 숨쳐줄 일이 없는데 이제 휜스가 안 쳐지니까 이제 그래서 빨리 치는 수를 좀 쳐달라고 자꾸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군요. 여섯 가구가 지금 유지를 못해서 그 이달 말 다음 주까지는 이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좀 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그 많이 활용해서 개방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전 자재센터는 2023년도에 7관 이제 오세훈 분도 봤습니다. 그런 말씀 주셨을 때 24년도에 자재창고가 이제 화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남 분단이라는 가는 거죠. 이제 개발 계획은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이제 계획으로 이제 얘기만 나왔던 것이죠. 2025년도에 시작하면 2027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한전 쪽의 어떤 계획이었을 겁니다.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결국 이제 부지도 한전 부지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올 하반 내년 정도는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2023년도 후년에 이제 체육관에 이전하게 되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들어올 때 시가 협의를 해주는 과정 속에 어떤 것을 유치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냐, 요구한다고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협의를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는 공약사항에 그런 걸 담았었죠. 그게 좀 R&D 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제1 테크노파크가 지난 10월 달에 준공을 냈죠. 저 부곡 부동마을 쪽에. 그래서 제2 테크노파크를 또 구상을 하겠습니다. 시가. 그래서 이미 발표를 했죠.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 옆에 그 만경문사업소 주변 그 주변에다 제2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거기 개발 제한 고시까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나 다른 게 없는데 그걸 갖다 유치하는 이유는 이 판교와 이 어떤 연결선상에서 그 도로를 그 주변을 판교와 연결을 좀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자재센터도 내내 R&D 센터를 그 일환에서 같이 엮어주는 것이 벨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나구역이 개발하고 나면 나구역의 어떤 슬로건 현상 같은 게 벌어지거나 또 내지는 나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상가 문제 이런 문제를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 뭐 말처럼 쉽게 이렇게 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구역이나 나구역이나 이것은 조합 구성이 돼서 이미 사업 시행인가 신청 또 관리 처분인가 신청 이런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라 이걸 뭐 좀 조정하기나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상가 조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주차장 민방교육장 주변 상가 주차난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 말씀은? 현재 그 주차장 지금 많이 한다? 좀 느슨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차장 속을 여기만 또 맞으면 다른 지역에 살 건 아닙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자른 언덕 바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뭘 다른 걸 좀 심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심어져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홍기입니다. 예, 저기 뇌손동에 관해서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나와서 외양실 전체에 대해서 또 제가 외양실에 사니까 외부에서 친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외양실에서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시장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GTX 있잖아요. 외양력. 네, 이제 뇌손동에서 GTX 외양력을 거론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신뢰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GTX가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의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고 시장에서 금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향 GTX 역이 지금 지난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인터넷 뭐 그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 정확한 뭐 브리핑은 저희들한테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정보상.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뇌순동이 통합 그 학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뇌순동 얘기 들어온 거 그 학교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다구역, 라구역이 아파트로 돌아와 버리면은 여기는 우리 뇌순동은 전부 다 아파트 숲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폴동 같은 경우는 폴 이제 올림센터도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라구역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저쪽에 이제 문화센터 청소형 그것이 뭐 기부 체납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우리 통합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진짜로 경기도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뇌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뇌순동 하면 통합학교 뭐 이 정도의 어떤 그것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안에 콘텐츠라든가 학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 아파트 대림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갖고 아파트 값 자체가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GTX요. 그거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 신호선 의향력 전차 추진을 위해서, 행정 총력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기본 계획 수립 밭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있었어요. 총 구간이 그, 수원에서 양주 덕정역까지가 10개 구간입니다. 10개 구간인데, 추가로 의향역도 좀 정차를 강화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또 안양에서 인덕원역에 등 강화하는 왕십리역, 청량리역 등등 여러 군데서 역을 추가로 좀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철도부에서는, 다 무시하고, 10개 구역, 애초에 구상했던, 기본 계획 구상했던 10개 구역만 발표했어요. 다만, 아까 단서를 달았죠. 추가로 3개 구역까지는, 민간 정책 공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거였고.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주고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의향력에 정차를 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도 등본을 했고 또 그 자료를 경기도 국토부에 몇 차례 이렇게 전달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구했던 것은 만약에 10개에 대한 건 발표를 한다는 건 민간 투자 이제 제한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제공을 했어요. 표준 속도, 속도에 대한 것이 현재 기본 계획이 100km로 나와 있는데 100km로 가면은 수색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속도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을 추가로 민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강력하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줬어요. 표준 속도를 80km로 낮춰놓고 또 3개에 대한 역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래서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그 하는 것이 제한을 언제까지 받냐면 5월달까지 5월달까지 4월까지 접수를 받고 5월달에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회사 뭐 대림이 됐든 뭐 현대가 됐든 대우가 됐든 뭐 삼성이 됐든 해서 5개 회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5개 회사 중에 다 예, 그것 다
제한을 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데도 있을지 아니면 또 이렇게 편서식으로 묶어질지 이것을 계속 추이를 가면서 지금 접촉을 시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형사에서는 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왕역에 주택 신호선이 위치되는 순간 도시 브랜드가 지금 올라가고 또 그 의왕역에 위치되는 것은 사실 저쪽 고천, 오전, 저 부곡 지역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찬성한 일이지만 내손 청계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좀 떨어지죠. 거기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이쪽 지역 분들은 인덕원역에 좀 정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덕원에 쓰는 것도 굉장히 저희도 의왕의 시 입장에서도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의왕 시민들 절반이 이쪽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민간에서 보면은 그 이 전체 총액에 대해 이제 그 초과되는 비용이 들었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놓고 봤을 때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부 시설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근데 안양 같은 경우 시설 비용이 굉장히 뭐 1,500억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결정을 해줄 일이라 그런 조정이 이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이제 그 발표를 해드렸는데 그 교육부하고만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받는 것으로 좀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법이 바뀌어갖고 시가 그 예산 투입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그 공동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길만 가면 될 걸 두 길을 가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그 심사가 언제냐면 4월 달에 있어요. 4월 달에 이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내일도 교육감하고 이제 이세현 국회의원하고 또 시장하고 셋이 만나서 그 미래형 통합학교 내성 중 통합학교에 대한 유치 협약을 맺자. 그래서 그 강력한 시의 교육청의 국회의 이런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약식을 내렸습니다. 10시. 이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 길을 좀 모아주시면 가능한 일들이 잘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버스, 직행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강력버스, 직행버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저희가 이제 백운별리에 사는데 제 아들이 강남으로 이제 출퇴근하는데 그 강력버스랑 나는 맨 처음에 그 양역의 강력버스 이렇게 책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선동 쪽에 우리 내선동에 다 여기 쪽에 재개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숲속마을이나 이쪽으로 그 역하고의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뭐 여기는 인덕원역에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편리성이 있으니까 우리 이쪽에도 강력 직행버스가 강남으로 물론 GTX가 들어오면 그건 아직 한참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그 강력버스 계획은 뭐 시에서 지금 계획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뭐 시에서 그 이용자가 많아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 발생되지 않으면은 이 시의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노선 하나 만들면 해서 버스가 최소한 10대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그 10대에 대한 유지비, 기사 인건비 뭐 이것이 시 예산만 갖고 시 예산만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재까지 가는 광역 버스가 이제 우리 의왕시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갖고 있는 버스 노선을 이제 시범 노선을 이제 가져왔는데 이건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좀 받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시에서 투입하는 수업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거라 아직은 초기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양재까지 가는 것을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 쪽으로 노선을 지금 변경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방금 역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고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버스 노선 체계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노선 체계가 바뀌면서 수요가 많아지면 시에서 노력을 안 해도 운수조합에 대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큰 부담 안 드리기도 오히려 노선들이 많이 신설 노선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우선 시가 그러한 공동주택 또 시설, 역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는 것 이것이 많이 갖춰짐으로 해서 우리 시가 노선 아무리 뭐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그 운수조합 이런 데서 서로가 들어오려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재건축, 재개발, 또 현재 도시개발, 또 공공개발 이런 것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나면 노선 버스에 대한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선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거꾸로 계속 신청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네,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 다 이렇게 정책에 잘 담아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내서 이동을 만들어 가는데 시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까도 시정 계획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시가 그런 계획을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임의대로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께서 함께 참여하면서 뭔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 가는 것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민들의 관심도에 의해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하는 일에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모든 시의 예산과 행정의 시작은 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이고 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함께 해주셨을 때 시가 좀 더 이렇게 제가 쓰려고는 거는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의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요. 올 한 해 기회 같은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어주시면서 아주 많은 성장이 있는 21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공개한 의견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담당 부문에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소이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